안녕하세요. 마른모코 스트레칭 권영미입니다. 자, 오늘은 아랫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전에 제가 치골과 배꼽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 부분을 어떻게 써야지 골반의 중립에 더 도움이 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써야지 우리 복식 호흡하는 데더 도움이 될수 있을까, 그리고 이 부분과 장요근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해요. 자, 요 부분이에요, 여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이 부분이 디귿이에요. 장골 앞쪽에, 장골의 높이가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죠. 자, 이 높이 앞쪽에 요 부분, 아랫배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아랫배 힘줘요. 아랫배는 힘을 주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실 거예요. 사실 그런 인식이 내 뇌에선 정말 이 부분에 힘을 집어넣게 해서 요 부분을 활용하기를 좀 어렵게 만들어 놓게 되죠. 이 부분이 조율되고 조절돼서 활용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잠자코 있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자, 요걸 활용해서 할수 있는 부분들이 점차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앉아있는 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요 부분, 요 부분. 자,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자, 요렇게, 우리가 허리가 앞으로 쭉 밀려서 엎어질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이렇게 중립 자세에 놓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이렇게 뒤로 밀려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 상태로 앉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신 상태일 거예요. 다리를 펴고도 소파에 기대앉을 때도 이렇게 앉고, 이렇게 똑바로 있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밀렸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아랫배가 장골과 연결되는 이 부분이 뒤로 밀려나죠. 자, 여기 부분이 이렇게 서 있지 못하고 이렇게. 그래서 배의 길이가 단축이 되죠. 이렇게 배의 길이가 단축이 되고, 골반의 뼈는 서 있지 않은데 상체를 들고 서 있게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골반은 이렇게 누웠는데 몸통은 똑바로 서 있으려고 노력했더니, 골반과 몸통 사이에 이 연관되어 있는 근육들이 편한 상태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을 때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 좌골은 바닥에 누르고, 장골은 이 너비만큼, 높이만큼 온전히 있고, 그리고 이 아랫배. 뼈가, 장골의 뼈랑, 연결되어 있지만 앞쪽에는 비어있는 이 부분, 그 부분이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골반 바닥이 이미 선행 조건으로 성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골반 바닥, 이렇게 앞뒤 확장하는 거죠. 자, 우리 좌골 극이 모아져야지 좌골 결절이 압축이 돼서 바닥을 누를 수 있어요. 내 몸의 받침대가 온전하게 바닥을 누를 수 있죠. 그러니까 좌골극이라는 것 자체가 좌우 동일하게 모아져야 되죠. 좌골극. 자, 여기가 좌골극이에요. 여기 부분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 심부 외회전근으로 쌍둥이 근육들이 지나가고, 여기로 뇌패슬 근육이 지나가서 이렇게 대전자를 잡아당겨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이 부분이 좌우 동일하게 이렇게 압축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꼬리뼈를 밀어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이 압축이 돼야지 장골이 세워지죠. 제가 옆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누워있죠. 자, 그럼 이제 아랫배 집어넣은 상태죠. 아랫배부터 내밀지 말고 좌골극이 모아지면 장골이 세워지죠. 자, 그러면 앞쪽으로는 항문 올림근하고 가지 치골이 가야 되죠. 자, 갔어요. 자, 이 부분을 이제 간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같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디귿 부분에 여기 이 부분까지도 앞으로 딱 세워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앞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좌우 동일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우선 앉을 때 골반 중립으로 앉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디귿을 활용할 때는 골반의 맨 밑에부터 시작해서 뒤와 앞을 이 순서대로 챙겼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앉을 수 있는 자세가 될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호흡으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여러분, 복식 호흡 하실 거예요. 굉장히 깊은 호흡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이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 여기 코가 여기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로 숨을 들이마시려고 준비된 이 상태에 얼굴이 앞에 있다, 그럼 깊은 호흡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골반의 중립이 딱 되어 있는 상태를 생각을 하시고, 자, 나는 좌골극이랑 척추 뒤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 디귿 부분을 앞으로 내미는 거죠.
자, 앞으로 내밀어서 이미 골반의 항아리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 상태에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자, 이 부분을, 배 앞부분을 내미는데, 이때 살만 내밀면 안 돼요. 자, 골반 바닥에 가지치고 가서 이 뼈 부분, 디귿의 맨 밑에 있는 뼈 부분이 뼈가 온전하게 세워져서 중립을 만들어 놓으면 이 뼈에 붙어 있는 요기 부분의 아랫배부터 내미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골반에 중립이 되어 있고 그 중립에서부터 복식 호흡이 되는 에너지로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배를 내밀 때 이 금방 얘기했던 이 부분, 이 부분이 뒤로 밀려나 있는 상태에서 배만 열심히 내미시면 그 압력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좋은 에너지를 경험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복식 호흡을 한다 그러면 뼈의 위치를 맞춰서 중립 상태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자, 숨을 들이마시기 전에 이미, 자, 골반의 뒤쪽 좌골격이란 장골, 천장관절 뒤로 가시고 앞으로 가지치골 가셔서 이 부분을, 뼈를 계속 앞을 가서 중립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부분에 있는 아랫배 접촉하고 있는 데부터 내미시면서 코로 숨을 들이마시죠. 자, 이런 에너지가 여기까지 나가서 흉식호흡까지 연결될 수 있는 골반 바닥호흡, 그 다음에 복식호흡, 그 다음에 우리 흉식호흡까지 다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골반 바닥과 이 디귿 부분을 충분하게 사용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호흡을 하면 왠지 모르게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정확하게 사용을 해 주셔야 되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 장욕은, 자, 요기, 요기의 대요근 있죠, 허리에. 그리고 12번째 갈비뼈까지가 우리 이제 대요근이 붙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제가 이 디귿, 요 부분은 앞으로 가죠. 요 디귿의 요 수평, 요 선은 앞으로 가요. 그러면 좌골극 뒤로 가고 장골능선 뒤로 가고 12번째 갈비뼈가 이 부분이랑 서로 저항할 때 아랫배 내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골반을 통해서 이 코어 부분의 압력이, 아, 이렇게 차오르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많은 경우 여러분들이 배를, 여기가 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치골 장골 능선 이 부분에서부터 요 옆에 있는 장골이 끝나는 지점, ASIS 이 지점까지 이렇게 디귿 부분에 있는 압을 먼저 내미는 이런 에너지. 이 압은 어디랑 저항한다? 뒷부분의 코어, 좌골극에서부터 12번째 갈비뼈랑 서로 저항하는 힘을 갖고 계셔보세요. 그러면 골반과 이 코어에 압이 가득 차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부분, 제가 전에 이제 좌전골 내려가실 때에도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 아랫배는 집어넣고 좌전골이 내려가시면 좌전골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이 부분 내가 내려갈 때 제가 폐쇄공, 그렇죠? 가지치골, 폐쇄공 내려가라고 했는데 나는 내려갔는데 더 이상 안 된다. 여기서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할 때 이 디귿 부분이 허벅지에 밀착하는 힘을 한번 가져보세요. 물론 뒤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좌골극, 장골능선, 12번째 갈비뼈는 내가 지금 내밀고 있는 것보다 뒤로 가야죠. 그런 팽팽한 에너지로 내려가는 거가 이제 여러분들 좋은 등척성 힘으로 유연성을 좋게 만들어주는데, 아,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안 되시는 분들이 첫 번째로 살펴보실 게 이 디귿 부분에 뼈는 안 내려가고 상체가 내려가는 부분이죠. 이 디귿 부분의 뼈, 디귿 부분의 뼈 지금 보이시죠? 이 디귿 부분의 뼈를 저 앞으로 길게 몸속에서 내밀어야 되는데, 나는 그동안 겉에서 집어넣어서 배에 힘을 주고 이 움직임이 익숙하다, 이 에너지가 익숙하다, 집어넣는 에너지가 익숙하다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계속 내밀고 길게 내밀어서 내려가는 것까지, 이 좌전골이 조금 더 깊이 있는 좌전골, 조금 더 질 좋은 좌전골이 되려면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태에서 내려갈 때도 같은 위치죠. 같은 원래요. 이 상태가 아니고, 자, 여기에서 지금 여기 부분 있죠. 이 디귿 부분에 여기 부분, 그리고 좌골극하고, 자, 앞으로 갈 때, 자, 요 디귿 부분이 충분히 가는지 보셔야 돼요. 물론 지금
앞으로 다시 갈 때는 가지 치골이 다 간 상태에서 간 거죠. 그래서 요기 디귿 부분이 다 열렸는지, 골반이 다 열려서 가는 부분인지, 아니면 나는 이 디귿이 저렇게 뒤로 가서 아랫배도 집어넣어서 이런 상태인지, 이제 마음은 굉장히 가고 싶지만 절대 되지 않는 위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좌골급, 장골능선, 자, 우리 대욕은 다 해서 12번째 갈비뼈는 뒤로 가고, 밑에 가지, 치골에서부터 이 디귿, 디귿을 계속 열어주면서 가는, 아, 그래서 이 디귿이 아랫배가 바닥에 닿아야 내려가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볼 땐 다리 찢기지만 이 다리는 골반에 끼워져 있고 이 다리는 앞과 뒤에서 잡아당기고 있죠. 그래서 뒤로 가는 힘과 앞으로 가는 힘, 그 앞으로 가는 힘 중에는 폐쇄구멍 그리고 이 허벅지를 잡아당기는 이 디귿 부분, 자, 여기 부분에서는 내전근이 시작하고 여기에서는 대퇴 직근이 시작하죠. AIIS.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앞과 뒤로 계속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힘들, 집어넣어서 멈추지 않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이런 힘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시면 여러분들 안 됐던 동작들 그리고 복식 호흡 깊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 우리가 아랫배는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아랫배를 또 써야 된다면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이 디귿 부분, 이 부분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좋은 움직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